생나무 부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VIP 서버에 왔고요. 해킹칩으로 이제 파킹팀마당 다시 돌아가서 웰컴칩을 이용하면은 저기 갈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내가 서버를 돌아다녔는데 갑자기 업데이트 됐다가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붓서버로 들어가시면 최신 버전 상태의 백룸 부스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 들어갔는데 프로필에 업데이트가 됐다고 뜨는데 게임 들어가니까 안 되면은 붓섭에서 한번 해보고 안 나오는데? 그러면은 한번 유튜브나 그런 데를 쳐가지고 살펴보고 아 이게 진짜 없는 거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내가 그래가지고 몇분 날렸어.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되는 곳 그다음 여기거든요. 요거는 그래서 요렇게 해야 트로피 하나를 획득할 수 있고요. 아, 자 일단은 여기 가주도록 할게요.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수영장 이제 이렇게 내려가. 그럼 이쪽에 하얀색 키가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저걸 획득해 줄 거예요. 혹시 오니까 이것도 챙겨주고. 하얀색 키? 그 다이너마이트가 필요한데 다이너마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와서 굳이 점프면 안 하고 여기서 이렇게 얻은 다음에 홀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. 아 뭐야 어디였지? 여기지?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열고 아 뭐야 원래 두번 연속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패치됐나 봐. 그다음 우리가 파괴된 뒷마당 가서 우리도 파괴된 뒷마당 가지고 이제 저는 이 앞에서 기다려 줄 겁니다. 그러면 제 분신이 불러줄 겁니다. 이렇게 지금 가서 이렇게 그냥 먹어주면 됩니다. 저는 이렇게 업데이트 된 거를 모두 다 찾아봤는데요. 재밌게 보셨던 구독과 좋아요,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. 그러면 안녕. 바이바이. 바이바이.